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석달 연속 3%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. 농산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신선식품은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,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이상욱 기자입니다. 울산 남구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. 가정의 달을 맞아 식료품을 사기 위해 나온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. 그런데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선뜻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. 식단에 가장 많이 오르는 채소류와 과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. 호박도 좀 샀는데 호박도 많이 올랐고요. 지금 거의 다 올랐다 생각하면 됩니다. 오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, 지금요.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쉽게 살려면 힘들어져요, 지금 올라온 게 과일이거든요. 과일 종류가 좀 많이 올랐고. 상생 품목으로 지정된 사과 1.5kg 한 꾸러미에 14,900원. 1년 전보다 89.7% 올랐고, 배는 무려 110.5%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. 양배추도 1.5kg에 3,990원, 56.4% 올랐습니다. 올초 안정세를 보였던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석달 연속 3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22.8% 급등해 2020년 9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총선 전에 정부 눈치를 보며 원자재 부담을 감내했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일제히 가격 인상에 들어갔습니다. 맥도날드는 지난해 두 차례 가격 인상에 이어 이달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.8% 올렸으며, 굽네 치킨과 바르다 김선생, 피자헛도 가격 3%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과와 대파, 배추 등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상생 품목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, 농산물 수입 확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또 전국 5개 권역에 시장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해 생필품 가격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까 걱정이고, 가게는 외식을 줄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.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.